한강이나 이런 강 놀러 갈 때 계곡이나 그 돗자리 들고 가잖아요. 아, 네. 돗자리. 근데 돗자리 등에 그 은색 돗자리. 그러니까 은색 돗자리. 가볍고 가격도 착하고 그거 어디 음료 막 쏟아지면 금방 이렇게 닦이고 그다음에 뭐 먼지나 모래 올라가면 그거 툭툭 털면 금방 빠지고 이거 이런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? 미국에 하나도 못 봤는데. 미국에는 그러면 돗자리 그런 거 없어요? 미국에는 이불 같은 거 있죠. 이불? 이불 이렇게 소풍 갈 때 쫙 깔아놓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 세탁해야 되니까 참 손이 많이 가요. 근데 우리 은색 돗자리 그냥 털어버리면 돼요. 세 번만 털면은 다 털리거든요. 맞아. 그 다음에 또 쓰면 되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. 아, 그리고 크리스는 혹시 배달 같은 거를 휴가지에서 시켜본 적 있어요? 바닷가나 이런 데서? 얼마 전에 그 해운대 갔는데 해운대 사람이 그렇게 겁나 많은데 겁나 많은데 배달 시켰는데 귀신같이 금방 왔어요. 이거 최고예요, 진짜 최고. 정말 최고예요. 그리고 배달 아저씨 우리 그 먹고 있는데 도중에 그거 그래서 치우러 왔어요. 맞아. 그래서 아 정말 배달 너무 좋고요. 그래서 우리 민족을 배달의 민족이라고. 배달은 전 세계에서 따라오고 그냥 배달의 민족이라고. 참 좋은 민족이에요. 진짜. 하긴 뭐 멀리 안 가더라도 우리 한강 시민공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은색 돗자리 깔아놓고 예전엔 치킨만 됐는데 요즘은 진짜 별별 다 배달 가능해요. 팥빙수부터 시작을 해서 아기 장난감에 다 할 수 있어요. 아, 참 좋은 시대예요. 네,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배달도 시키고 또 찾으러도 가기도 쉽고. 세상이 좋아졌어요. 그래도 옛날에 원두막에서 할머니가 잘라준 수박, 할머니가 구워준 감자, 옥수수 따라갈 수가 없어요. 부채질하면서요. 네. 여러분은 그 맛을 모르실 거예요. 언제 한번 맛보여 드려야 될 텐데 말이에요.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들 그 우리 그 자연 경관이 얼마나 좋습니까? 물론 뭐 외국도 좋은 데 많지만 이 시원한 계곡 그 나무 그늘 밑에서 메뉴 소리 들어가면서 수박 큰 거 계곡에다 딱 담궈놨다가 그냥 칼로 그냥 탁 쪼개가지고 막 먹으면서 이렇게 탁 낮잠 한번 잡아 진짜 힐링 그런 힐링이 없습니다. 맞아요. 진짜 진짜 시골에 가면 원두막에 가서 한번 수박 해서 아니면 대청마루나 수박 먹고 누워있으면 잠이 솔솔 옵니다.